준비야. 네가 여기까지 왔어. 큰 싸움이 일어났어요 지금. 아 저쪽 개들이 이쪽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왜 싸워? 잠옷 입고 지금 뛰어나왔습니다. 저 무슨 일인가 보소. 그랬어. 영역에 잘못 들어왔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아, 수컷이에요 지금. 야, 이 개가 지금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쪽 패가도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중간에 낀 거예요. 이쪽 패가하고 저쪽 패가하고. 얘는 어디서 나타나니 넌 도대체? 떠돌이 개 같은데요? 네, 떠돌이 개 같아요. 아이고 불쌍한 녀석. 등에 피부병도 있고. 얘는 지금 우도가도 못하고 그러면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게는 물렸습니다. 물린 건지 피해병인지.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게 됐습니다. 저쪽 패가고 이쪽 패 사이에 꼈어요. 어디서 온 게인지는 모르겠고 수컷이라서 아마 받아들이기도 힘들 거예요. 새 멤버로 양쪽 팩에서. 네, 여기서 장모가 먹을 것 같아서 돌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먹을 것 좀 사다가 약 좀 발라주고 불쌍해서. 이렇게 팩에서 떨어져가지고 홀로 되면은 생존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개들이 이제 팩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만 됐어. 됐어. 그만. They are calling you. 예. Yeah. They are so. They want more help. 애들이 지금 다 모였어요. 동네에. 그만. 그만해. 그만해. 잘 먹었어? 응? 이놈들아. 얘는 피부병이 많이 나는 것 같아. 아유, 잘 이쁘게 생겼는데 피부병 많이 아물고 있어. 다행입니다. 엄청 귀엽게 생겼죠, 좀 눕고. 전에 여기 다 빨갛게 진물, 네, 인플레메이션, 네, 염증이 있었는데 다 아물고 아물어가고 있습니다. Very nice. 가려워? 오늘 깨물면 안 되는데, 깨물면 또 피나는데, 그래서 덜 깨우네. 네, 전 다 아물었어요. 얘네들은 여기 온닭 카페 앞에 사는 개들입니다. 아침에 커피 한잔하고, 예, 에그롤 하나 먹으려고 왔습니다. 늘 아침에 그거 먹어요. 호텔에서 주는 게 조금 부실해가지고 아침밥이. 거기 뭐 또 있어? 냄새나? 응? 얘들아? 넵. 어디서 애들 냄새 많이 나지? 같이 있는 애들 냄새다. 응? 이거 좀 더 주세요. 먹을 거 없어요. 네, 비스킷 줬더니 안까지 따라 들어왔어요. 레스토랑까지. 귀여워. 차분하게 앉아서 기다리고. 이제 나의 자리 잡고 엎드렸어요. 밥을 내놔라. 그들의 행동 특성을 보면 티징도 없고 굉장히 차분하죠? 네. 태도와 행동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크는 개들은 원래 이 개들의 기본적인 품성이에요. 근데 개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짓고 하이퍼로 만드는 것은 결국 인간입니다. 자연스럽게 크는 개들은 하이퍼 동작 없습니다. 헛짖음이나 공격성 있는 개들이나 하는 개들이 없어요. 그냥 길에서 자란 개입니다. It's so cute. Yeah. 여기 레스토랑에 와서 치킨 팔다가 남는 거 있으면은 그날 못 팔면은 닭을 저한테 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닭을 사고 새 닭을 사시라고. 저는 그 닭을 갖다가 개들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기들이 밖에고 새 닭을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먹으려 그래요. 비스켓을 꼬마 꼬맹이도 이유식 시작. 이유식 시작. 이렇게 쪼개줘야 돼. 야, 이제 머리 떼 바깔바깔 게 놓치가 스마트. 에이, 나. 줄까. 我给拿进来一个。你怎么挖的这个？这边那个就直接挖的，这个。哎，你这哪打？哎，叫叫叫，我怎么挖不起？哎，那叫叫我。我来一点嘛。嗯嗯嗯。哎，打不打的？哎，这米拉克加的。啊，不是，这是那种种花，咱们看种啥子，知道吗？ 친화적이네 애들이. 왔어? 엄마 왔어요. 잠시 엄마 오셨어요. 왔어? 다 모이는 거야 여기. 어! It's okay. 얘들은 먹었잖아 이놈들아. 저쪽 팩은 다 먹었어요. 제가 식욕이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사실 세 팩째 먹고 있어요. 많이 배고팠나 봐요. 에이! 에이! 가방든 아 또 뭔가 펄럭이거나 가방 들거나 그러면 좀 애들이 자극받는 것 같아요. 저 아이한테 또 달려들려고.
네, 가방 안 들고 지금 나오니까 신경 안 써요, 애들이. 네, 실루엣이 영향을 미친 겁니다. 저것도 뭐 옷 벗어가지고 들고 다니니까 또 으르렁 대죠, 얘가. 그래서 혹시 인도에 여행 오시면은 옷 저렇게 외투 벗어가지고 흔들면서 돌아다니시면은 애들이 자극을 받을 거예요. 저런 행동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방 맸을 때 조심하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분은 열심히 이 할아버지는 들고 계십니다. 에바야지. 여기 내 옆에만 찾고 있어. 에바 애 안 볼 거야? 응? 애보다 내가 더 좋아? 그 그러게요. 오, 삼촌 엄청 좋은 거 같아. 오, 너무 좋아. 에, 이렇게 들고 다니는 분들 존경합니다. 에이! 막대기를 흔들고 늘 그러니까 애들은 이제 저 사람만 보면은 습관적으로 가서 경기하고 짖는 거예요. 저분은 또 막대기 흔들고 애들은 또 자극받고. 그래서 저 등에다가 뭔가 짊어지면은 애들이 멀리서 그 실루엣을 보고서 예 자극을 받습니다. 경계를 합니다. 뭐 먹고 싶어? 나 남의 가방 지지기 있게 없게. 이끼요. 그래 하나 주마. 잠깐만 기다려. 애들에게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상한 데 쳐다보고 있어요. 애들이 내 주위에 모여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밭에서 멍 때리는 거죠. 걔들에 둘러싸여서 얼마나 행복해요. 그치? 더 줄까? 비스켓? 죽은 거 아닙니다. 아잠자리입니다. 이 새끼들은 잘 크면은 굉장히 이 구역에서 굉장히 큰 팩이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한 팩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둘, 넷, 여섯, 일곱 마리니까 새끼들이 다들 발육 상태 괜찮고요. 낮잠 자고 있는 개나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네. 그런 길에서 이 빛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다 비껴줬어요. 너무 좋아해요, 애들이. 빛을. 처음 태어나서 생전 처음 받아보는 빛을. 이 안에도
새끼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못 봤는데. 네? 다섯 마리나 있네, 다섯 마리나. 아, 키우고 있었네. 지금 두 엄마가 대치하고 있어요. 같은 팩인데, 이 엄마가 좀 까칠해요. 네, 새끼는 잘 키우는데, 여기 네 마리, 저쪽 밖에 네 마리인데, 안에 있는 애들이 좀 발이 뒤지네. 우리도 결국은 지금 새끼가 총 8마리입니다. 8마리가 다 성장 큰다 그러면은 아주 큰 무리로 성장하는, 이 근처에서 제일 큰 무리로 성장하는. 두 엄마가 지금 사이가 좋질 않아요. 따로 지금 양육하고 있고 공동양육도 안 하고. 오, 예, KFC 배달이 됩니다. 하하하하. 오늘도 하루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가트 왔다 갔다 하고 멍 때리고 개들 관찰하고 밥 주고. 아, 오늘은 빗을 줬어요. 빗을 주워가지고 애들 빗겨줬어요. 엄청 좋아합니다. 아마 평생 동안 처음 빗질을 받아보는 애들이었을 거예요. 예, 기분 좋은 애들 보면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국이 지금 한파가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데 다들 건강 주의하시고요. 네, 편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안녕.